오늘은 제가 좀 기초적이면서도 좀 특별한 제목을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 창조구나. 우리가 살면서 사실은 우리 다 창조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적은 것들을 보면서 또 새삼스럽게 우리가 느끼면서 주님의 창조의 역사를 우리 마음껏 다시 한번 새겨보곤 합니다. 또 감동을 받기도 하고 이 창조는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신 계시가 세 가지인데 그것은 창조하신 자연계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두 번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베푸시고 인도하시고 세 번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의 생애 계시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계시가 자연계입니다. 또 자연계뿐만 아니라 이 우주 만상이죠. 우리 오늘 이 문제를 좀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가 막히게 디자인해서 우주 만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또한 주님의 디자인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할 뿐더러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하고 변화시키는 일, 재창조의 역사를 하고 계신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달에서 지구를 본 사진입니다. 이건 실제 사진입니다. 근데 참 아름답죠. 이 우주에 떠 있는 파란 구슬 같은 이 지구가 말이죠. 어디에 붙들려 매어 있는 사슬도 없는데 기가 막히게 그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죠. 조금만 더 태양 가까이 가도 우리가 다 얼어 죽을 것이고, 조금만, 아니요, 더 가까이 가면 우리가 태워져 죽음을 당할 것이고, 조금만 멀리 가도 얼어 죽을 것 같은 그런 환경과 입장에 쓰면서 정확한 궤도를 도는 것만 봐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창조주의 솜씨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인터넷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많은 분들 가운데서 우리 남편들, 우리 아이들, 특별히 한국에서 말이죠. 우리 친척들, 내 친구들, 이제 그런 사람들이 볼수 있도록 좀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달라는 그런 제가 욕을 많이 받았습니다. 최근에 또 그러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좀 준비한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그렇게 마음을 열고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이 방송을 듣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크신 은혜와 깨닫게 하심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지구는 정말 놀라운 그런 기적으로 휩싸여 있습니다.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기적이고 보는 것이 기적이고 이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와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숨 쉬는 것도 기적이고 심장이 뛰는 것도 기적이고 그렇죠? 위장이 소화하는 것도 기적이고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피가 도는 것이 기적이고 우리 뼈가 움직이는 것이 기적이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심장에 엑스트라 배터리를 달고 다니는 사람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심장이 뛰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자, 이 지구에 과연 어떤 일들이 생기는 것일까요? 이렇게 아름다운 꽃밭으로부터 시작해서 적은 꽃송이 하나하나의 일이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디자인과 창조의 솜씨가 아로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것을 늘 보는 것이기 때문에 늘 그러하니 하니까 뭐 그렇거니 하고 지나가니까 별큰 이제 감동이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하나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섭리를 보게 되고 그 똑같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매일매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굽이굽이 돌아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보는 남편, 늘 보는 아내, 늘 보는 자식들, 뭐 당연히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정신 차려서 보면 기적이죠. 어떻게 이런 아내를 주셨을까? 어쩌면 이런 남편을 주셨을까? 어쩌면 이런 아이들을 주셨을까? 이제 그런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바쁘게 그저 별 그런 데 신경 쓰지 않고 지내며 돌다 보니까
그런 마음 가운데 사실 작은 일에 감동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아름다운 꽃밭이나 아니면 단 하나의 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디자인과 계획을 그 속에서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 나무 잎사귀 하나를 봐도 기가 막히죠. 여러분, 나무 잎사귀를 보시면 그 안에 있는 그 줄기, 그 꽃 안에 있는 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꽃 안에 있는 결들이 있는데 서로 싸우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왼쪽으로 하나 가면 조금 위로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가고 또 조금 위로 올라가서 왼쪽으로 가고 조금 위로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가지 그것이 똑같은 곳에 이렇게 벌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잎사귀 하나에도 하나님의 솜씨와 질서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큰 나무들 속에도 주님의 창조의 솜씨와 디자인과 계획이 있고 또 작은 참 하찮은 풀잎, 잎사귀 하나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솜씨와 창조의 디자인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세잎 클럽 하죠. 한번 여기서 네잎 클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분명히 이 여기에 네잎 클로버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요 밑에 보면 있어요. 여기도 있고 예, 네잎 클로버가 좀 보이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정말 이 작은 우리가 밟아서 없애 버릴 수 있는 적은 미물 속에도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 꽃잎에 매달려 있는 이슬 하나를 하나를 볼 때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디자인과 솜씨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똑같은 자연계를 보면서도 왜 어떤 사람들은 창조를 믿고 어떤 사람들은 진화론을 믿을까요? 그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 여러분 흐르는 시냇물 하나를 봐도 그렇죠? 우린 물이 없으면 못 삽니다. 저렇게 아무리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났다고 해도 우리가 며칠 동안 물 마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마시기 때문에 감사치 않지만은 이 물의 존재라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70%가 물입니다. 물이 없으면 못 삽니다. 근데 이 물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항상 물이 솟고, 여러분 이 물을 대주시기 위해서 바다에서 수증기가 올라가서, 그것이 구름이 되어서, 그렇죠? 비가 되어 내려와서 온 땅을 적시면, 그것이 다시 또 시냇물로 강으로 또 바다로 흘러가서 거기서 또 수증기로 또 올라간 다음에 구름이 되어서 또 물이 내려오고 이렇게 하시는 주님의 솜씨를 보면서도 사람들은 창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지금 화면 가운데 보는 분들이시요. 여러분은 아직까지 주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존재를 아직까지 받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특별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에 있는 편견을 버리고 정직하게 마음을 열고 가만히 주의 말씀을 상고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 한 방울. 그렇죠? 목마를 때 물 한 방울이 만물보다 낫죠. 그렇죠? 그 물 한 방울의 귀함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물이 생길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흙과 물이, 진흙과 물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육지와 물을 갈라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흙으로 만드셨는데 흙이 어디 있었습니까? 물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어디 있는 겁니까? 그렇죠? 물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흙에서 나왔습니다. 흙에서 나온 우리 몸이 물 속에 잠겨있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 속에 있는 진흙을 이제 갈라내시면서 창조를 시작한 것을 우리 성경 가운데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과일 한알 한알 좀 보십시다. 그 재밌어요. 똑같은 토양인데 나오는 모양이 다 달라요. 똑같은 밭인데 거기서 포도가 나오고 거기 수박이 나오면 그 맛이 다른 것입니다. 생김새가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디자인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부인할 수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갈라파고 섬입니까? 여러분 그 다윈이 이제 진화를 이제 그 만들어서 가르치기 이전에 제일 먼저 방문한 저기에 그 남미 가까이에 있는 그렇죠? 칠레 쪽 그쪽 가까이에 있는 조그만 섬. 여러분 거기에 그가 방문을 가가지고 거기에서 진화론의 기본적인 발상을 가져다 그러죠. 거기 가 보니까 화산이
요즘에 그 섬에 또 화산이 이제 터진다 그러죠. 화산이 터져서 용암으로만 된 그 섬인데 가보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조그만 거북이가 살고 거기 바위에 꽃이 피어 있고 거기 온갖 새들이 있고 거기에 나비가 있고 또 이상한 벌도 있고 이상한 짐승들이 있고 그걸 뭐 참 놀랐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무위에서 가만 놔두니까 저절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그러한 이상한 발상 속에서 그의 마음 가운데 진화론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생각은 안 해봤을까요? 여러분 나비는 수만리를 날아가지 않습니까? 벌도 날아가고 새도 날아가고 또 여러분 거북이는 바다에서 올라왔고 조그만 짐승들도 어디에서 이렇게 이민 왔을 가능성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 생각은 안 해봤는지 어떻게 그런 용암들만 있는 곳에서 생명이 생길 수 있을까 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진화론을 만들 수 있었는지 그것조차 참 의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엉의 기적을 아십니까? 우엉. 이 우엉은 말이죠. 우리가 잘 먹는 그걸 고부라고 그러죠. 고부. 이 우엉에 참 그 신비한 그 이야기가 깃들어져 있는데 이 우엉은 말이죠. 이 우엉 속에 보면 그 씨가 두 개씩 들어 있습니다. 이 두 개씩 그 들어 있는데 그 두 개의 씨가 있다가 하나가 떨어져서 이제 싹이 트면은 두 번째 있던 씨는 떨어지지 않고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그냥 썩어 버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첫 번째 씨가 떨어져서 싹 트지 아니하고 그 땅에서 그 씨가 죽어버리면 두 번째 씨앗이 딱 떨어져서 씨앗을 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떻게 알까요? 이런 미물과 식물이 그걸 어떻게 알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대로 창조하시고 그렇게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야자수 열매 기적을 아십니까? 여러분 야자수는 말이죠. 처음에는 이렇게 파랗게 생겼죠. 제가 얼마 전에 브라질 갔을 때 이 야자 열매 갖다가 이렇게 탁탁 잘라주는데 거기에 이제 저 스트로를 박아가지고 빨아먹으니까 참 시원하고 원래 있는 달콤함과 정말 맛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야자수의 열매가 이렇게 나무에 달려있죠? 그렇죠? 이렇게 나무에 달려있다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야자수 안에 하나님께서 왜 물을 그렇게 많이 있도록 담아두셨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열매가 떨어져서 이제 물에 떠내려가다가 어느 해변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물 때문에 싹을 냅니다. 그래서 해변가에 야자수 나무가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그 열매 속에 물을 주셨습니다. 싹을 틔우기 위해서. 어떻게 이 열매 것을 알까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디자인이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연히 생긴 글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누굴 사랑한다 라고 해변가 이렇게 글을 써놨습니다. 누가 그것을 생각하고 마음표를 그리고 그 속에 이름과 사랑이라는 글을 써놓았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아니면 그냥 우연히 생겼다? 아니 바닷물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 어떻게 우연히 글씨가 생겼다? 이렇게 보는 사람은 그거는 바보 천치든지 아니면 정신이 좀 나간 사람이겠죠. 그렇죠? 누가 이것을 써놓지 않으면 그것이 없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아름다운 멋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누가 조각을 해놨습니다. 이것이 우연히 생긴 것입니까? 바람이 불고 파도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자연히 생긴 것입니까? 아닙니다. 백만 년, 천만 년을 지나가도 이렇게 만든 것은 누가 계획해서 조각해서 만들어 놓지 않고서는 여러분 모래사장 위에 이러한 조각이 있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주께서 창조하신 증거가 우주에 가득한데 그런데 우둔한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는다고 성경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마운트 러시모어 그 산에 가면 노스 다코다죠? 다코다 가면 거기에서 이 옛날 대통령들의 조지 워싱턴 그렇죠? 그 아브라함 링컨 이런 토마스 제퍼슨 같은 이런 대통령들의 조각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야, 참 그 바람과 비와 눈보라가 만들어 놓은 것 지금 참 멋있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디자인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계획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조각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이해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보는 꽃들은 꽃 한 송이 한 송이에 그 섬세한 그 조각, 예? 그 아름다운 이렇게 만지면 비단보다 더 부드러운 꽃잎들, 그 색깔들 말이죠.
이것이 우연히 생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디자인입니다. 이것은 설계입니다. 이건 누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또 떨어지면 또 씨가 되어서 또 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그 입장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들 속에 있는 인체 속의 유전 인자 DNA의 구조를 좀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이 우리의 그 세포 속에 있는 유전 인자의 DNA 구조 속에 30억 유전 인자의 인포메이션이 들어있습니다. 유전 인자의 세포 속에 30억 정도의 유전적인 인포메이션이 들어있습니다. 아, 이 꽃이 어떤 색깔이 될까? 클까 적을까? 예? 국화일까 장미일까? 또 우리 같으면 키가 클까 적을까? 예? 약간 좀 어깨가 벌어졌을까? 아니면 왜소할까? 머리는 까맣을까 노랄까? 눈의 색깔은 어떨까? 하는 모든 인포메이션이 바로 이 유전 인자 속에 DNA의 구조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 번은 말이죠. 이 빈 캐년이라는 그런 생화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딘 캐년 박사가 쓴 책이 있는데 그의 책의 제목은 생명의 기원 연구란 책을 썼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는 The Life's Origin Predestinated 라는 책을 썼는데 그가 쓴 결론은 뭐냐면 아, 우리의 생명과 세상에는 모든 천연계 생명들은 이 자연적인 어떤 자연의 자기 선택에 의해서 아, 나는 좀 이렇게 되겠다, 저렇게 되겠다, 아니면 키가 크겠다, 적겠다, 또 저기 어떤 원수가 오니까 난 안 먹히기 위해서 어떤 색깔 가지겠다, 이렇게 자연적인 셀렉션, 선택에 의해서 변조된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강의를 하는데 한 학생이 질문을 했는데 아주 간단한 국민 학생 같은 질문이지만 이 질문을 받은 다음에 이 박사님이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질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자, 교수님, 그러면 그 엄청난 DNA의 인포메이션을 가진 제일 첫 번째 오리지널 세포가 디자인 없이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그는 생화학자니까 알죠? DNA 그 엄청난 구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다 좋은데, 그것이 자연적인 선택, natural selection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데, 자, 근데 좀 물어봅시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자연이 실렉션을 만들기 전에 제일 첫 번째 예, 그 오리지널 세포는 그 디자인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그때 이 한마디에 답변을 못한 채 집에 계속 가고 또 거기서 또 고민하고 또 학교 왔다가 또 가면서 고민하면서 드디어 그는 창조를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을 믿는 것보다 창조를 믿는 것이 훨씬 더 쉽죠? 그렇죠?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 우리 세포의 기본 요소인 프로틴,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그죠? 아미노 애시드가 정확한 고리들로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단백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단백질을 이루는 아미노산이 그 아미노산이 정확한 고리로 다 정확하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고리로 정확하게 연결이 안 되면 단백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이 각 세포 속에 이 아미노산을 만드는 공장들이 존재합니다. 각 세포 속에. 이렇게 아미노산이 말이죠.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고리고리를 연결시켜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그러면 단백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이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디자인되고 설계되어서 이게 합성되었다는 가장 놀라운 증거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이루는 기본적인 단백질이 이러한 정확한 설계와 개가 없이 절대로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단백질 없으면 우리가 존재할 수 없죠. 성경 디모데 전서 3장 15절부터 17절 가운데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실 때 제일 먼저 천연계를 주시고
두 번째 성경을 주시고 세 번째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종교적인 욕망을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진리를 찾고자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병들면 영혼을 사용합니다. 사모합니다. 죽으면 영원한 삶을 그리워합니다. 우리가 병이 나면 건강을 사모합니다. 더 나은 것을 사모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면서 나를 지으신 내 참 아버지, 참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사모하는 그런 종교심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계를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생깁니까?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를 의로 교육하고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합당하고 온전한 책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타락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고 또한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펼쳐진 계시를 주신 것이 성경이 아니겠습니까? 자, 시편 119장 105절과 106절에 말씀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믿지 아니할 때 얼마나 어둡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우리 생애 가운데 빛이 없습니까?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 학설이 많습니다. 학문도 많고 책도 많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우리가 아는 지식이 내 생애를 인도하고 나를 죄의 능력에서 해방시켜주고 구원해주고 내 속에 두려움에서 평안을 주고 내 속에 즐거움과 행복을 주고 소망을 주는 빛이 되지 않냐면 그 모든 지식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해 아래 새로운 지식이 없다. 우리에게 이미 우리 인간 생애 가운데 인간 역사에 지식이 가득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왜요? 그 모든 지식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내 속에 진정한 행복과 구원의 기쁨을 주지 못하면 그 지식은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헛되다고 성경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우주선 챌린지호를 지금 발사합니다.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연구하고 연구해서 이런 챌린지호를 만들어서 발사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것을 뭐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마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아마 지금 머리 가운데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고리만 채워주면 아 머리에 지금 찰칵찰칵 뭔가 돌아가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것이에요. 그렇죠? 자, 그 챌린지호 그 로켓 하나를 만들어서 띄우기까지 기가 막힌 역사와 계획과 노력을 기울여서 그것이 발사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고 공전하면서 막 달리고 있는데 여러분, 그 속도가 얼마입니까? 속도가 약 한 6만 한 8천 마일 시속 속도예요. 여러분, 이게 시속으로 자동차가 달릴 때 100마일만 가보세요. 여러분 어지러워요. 여러분 100마일 달려보세요. 어지러워요. 120마일 가보세요. 여러분 참 어려워. 이게 떨려서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6만 한 7만 마일 속도로 달려가 보십시오. 정신이 없어? 없죠? 여러분 혹시 그래서 우리가 저녁 때 좀 빙글빙글 돌면서 좀 피곤한 것이 아닐까요? 하도 하루 종일 돌아가지고 6만 8천 마일 속도로 막 시속으로 막 달려갔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그렇죠? 엄청난 속도로 치고 달리고 있어요. 이것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이것 자체가 기적 아니에요? 우리가 태양을 보면서 눈을 감고 나한테 태양이 없다면 없는 거예요. 이런 기적적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건 창조 아니냐는 난 끝까지 진화론 믿을 거야. 마음대로 하시죠. 그러나 어떻게 우리는 항상 기적적으로 살고 있는 것을 우리 이해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존을 위한 조건들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살죠.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어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중력이에요. 중력. 여러분, 중력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이작 뉴턴경이, 그렇죠?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 인력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이 천재와 보통 사람과 차이는 거기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은 걸 봐도 우리는 몰라. 그래서 뭐 그러려니 하는데, 천재는 말이죠. 보면서, 아니, 참 이상하다.
사과가 떨어져서 저 위로 가야지. 왜 이 땅으로 떨어지지? 그것이 이상했습니다. 자꾸 생각하고 생각하다 아, 그래서 만유인력과 중력에 대해서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중력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중력은 물량이 클수록 끌어당기는 힘이 크다는 법칙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태양이 이 지구보다 중력이 더 크죠. 달보다 지구가 중력이 더 커요. 물량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위로 올라간 것은 밑으로 떨어지게 마련이다 하는 법칙이 중력입니다. 여러분 이 중력의 법칙 없이는 지구가 한순간도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지구의 중력과 태양의 중력의 밸런스가 없으면 우리 지구는 막 돌다가 저기 우주의 저 어둠 속으로 그냥 도망가 버려서 우리는 잃어버린 우주의 미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기가 막히게 이 태양 주위에 정확한 궤도를 돌고 있느냐 말입니다. 이 중력의 놀라운 능력 아닙니까? 주님께서 이 중력을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태양계 아니 우리가 사는 이 은하계 속에 지구 하나를 존재케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비열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하잘 것 없는 것 같으나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께서 매기시는 우리의 가치는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나 하나의 가치는 태양보다 크고 나 하나의 가치는 태양계보다 크고 어떠면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 은하계보다 클지도 모릅니다. 왜? 우리의 생명을 부지토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것입니까? 이 우리 주위에는 은하계는 이 지구가 존재하기 위해서 주신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생존을 위한 우리의 생존 조건들 가운데 두 번째입니다. 공기의 배합이에요. 공기가 적당하게 배합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공기는 무엇입니까? 78% 질소, 21% 산소, 1% 탄소. 이것이 잘 배합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못 삽니다. 갑자기 말이죠. 산소가 50% 되면 불타서 우리 죽어버려요.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78% 질소, 21% 산소, 1% 탄소. 이것이 잘 배합되어서 우리를 계속 존재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럼 순식에 만들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기적 속에 살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화면 가운데 듣는 분들 가운데서 아직까지 창조를 믿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영어로 그런 말 있죠. Shame on you. 예? 참 창피한 노릇입니다. 그거는 정말 이 지성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죠. 어떻게 기적 속에 살면서 이런 놀라운 솜씨와 디자인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창조 솜씨를 믿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창조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데 우리가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주의 말씀대로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생존을 위한 조건들 세 번째. 여러분 세 번째는 이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입니다. 여기 보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 보십시오. 여기에 태양 주위에 이 지구가 정확한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찾아봐도 태양과 지구를 붙들어 매놓은 어떤 쇠사슬이 없습니다. 없으면서 정확하게 잡아둡니다. 태양과 지구의 거리 그리고 그 적당한 크기의 조화. 만약 지구가 조금만 더 컸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렇죠? 조금만 더 크면 우리가 뒤로 물러날 뻔했죠. 태양이 조금만 더 크면 금방 우리가 끌려 들어가서 우리가 다 금방 다 죽어버렸을 것이죠. 그 지구와 태양의 적당한 크기의 조화 그리고 거리의 조화.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 아니면 또 무엇이 기적이겠습니까? 또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우리의 생존을 위한 조건들 가운데 네 번째는 지구의 자전과 공존입니다. 태양을 마주해서 자전하고 스스로 돌고 또 궤도를 이제 돌고 있죠. 그 태양을 중심으로서 이제 돌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무슨 뭐 인공위성을 만들고 아무리 그런 현대적인 자동차 만들고 할지라도 시속 6만 8천 마일에 그렇게 정말 빠른 그런 수단을 만들 수가 없죠. 그렇게 지금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자전하고 공전하고 또 우리의 생존을 위한 조건들 가운데 다섯 번째 지구의 크기와
magnetic field, 그 자력증이 있죠. magnetic field, 그리고 태양의 폭풍. 여러분, 이 태양 폭풍이 계속 몰려오는데 우리 지구 주위에 이 magnetic field가 있어요. 이 자력, 자력으로 이 지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magnetic field가 없으면 우린 태양열에 태워져서 죽습니다. 근데 그것을 잘 보호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우리가 중력도 그러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그 지구가 막 잡아 돌면서 공전하면서 막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가 튕겨져 나가지 않는 이유는, 참 그렇죠, 튕겨 나가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중력과 마그네틱 필드의 효과 때문에 그러합니다. 주님께서 이 지구상은 우리 인간이 살 수 있게 적당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뱅 띄어리 뭐 빵 터져가지고 무슨 뭐 조그만 뭐 무기질에서 유기질이 생기고 뭐 조그만 무슨 단백질이 생기고 커지고 나중에 무슨 뭐 이래서 나중에 원숭이가 사람이 되고, 그렇게 생물이 존재하고 꽃 한 송이가 존재하기 전에 환경이 먼저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 환경은 어떻게 하고 갑자기 뱅 한 다음에 무엇이 생겨서 어떻게 자랄 수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것을 안 믿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똑똑한 박사들도 왜 안 믿으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창조를 믿기 시작하면 창조주를 믿어야 돼. 창조주를 믿으면 그분을 섬기고 예배해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위에 항상 있는 심판자와 경찰이 있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를 믿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생존을 위한 조건들 가운데 여섯 번째, 달과 지구의 거리 그리고 크기. 달도 말이죠, 기가 막히죠. 우리의 지구 주위에 돌면서 이 달도 적당한 크기를 가지고 적당한 궤도를 돌고 있어요. 이것도 기적이죠. 여러분, 이 달이 말이죠, 이 달이 만약에 조금만 멀리 도망가 버리거나 조금만 가까이 오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이 달 하나의 이 회전을 통해서 우리가 죽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밀물과 썰물, 그렇죠? 달의 존재 때문에 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 들어왔다가 나갔다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말이죠, 이 달이 제대로 꽃 같은 그 주기를 돌면서 어떤 데 조금 가까워지고 어떤 데 조금 멀어지고 하는 이런 주기가 적당하게 조화되지 않으면 아마 바닷물이 올라와서 우리는 벌써 죽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기적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우리의 생존을 위한 조건들 가운데 일곱 번째, 은하계 속에 적당한 위치 선정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정말 기가 막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입니다. 우리 은하계가 아니라 다른 은하계를 찍은 것이죠. 은하계가 별들이, 성운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게 잡아도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 1장과 10장에 보시면 바퀴 안에 바퀴가 있고 막 다 돌죠. 이것이 우주가 돌고 거네 돌고, 그 무슨 유행가 가사 같아요. 돌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잡아 돌고 있습니다. 은하계도 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은하계가 옆에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은하계죠 물론. 그런데 이렇게 별들이 꽉 모여서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잡아 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은하계는 이렇게 지금 잡아 돌고 있고, 이게 전부 다 별들이 수억, 수백억, 수조, 뭐 말하자면 많은 별들이 그 속에서 잡아 돌고 있는데, 이렇게 잡아 돌고 있는 이 속에 우리 태양계가 있고 그 속에 바로 우리 지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은하계의 왼쪽 조금 상단에 한 요 정도의 우리의 태양계가 있습니다. 그 속에 우리 지구가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은하계 가운데 있으면 생존할 수 없습니다. 조금 밖으로 나가도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은하계에서 생명이 생존할 수 있는, 다른 데 빨려 들어가서 없어져 버리지 않고 생존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딘가? 여기입니다. 꼭 요 안에만 있어서 잡아 돌아야지 생존하지, 그렇지 않으면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구가 어딘 줄 아십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연장하며 살 수 있는 환경을 주기 위해서 누가 태양계를, 누가 지구를 바로 여기에 정확한 이 궤도 속에 갖다가 놓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살펴볼 때, 여러분, 진화론, 우연히 무엇이 생겼다, natural selection, 자연이 무엇을 선택해서 이렇게 점점 진화되기 시작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너무나 무지한 얘기고 너무나 어리석은 결론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씀하기를 로마서 1장에 말했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포도주의 형상으로 바꾸었다. 무지해지고, 예? 그렇게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9장 1절부터 4절 보십시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낮에는 하늘에서 하늘이 하늘 향해서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늘의 별을 봐도 태양을 봐도 달을 봐도 해가 지는 아름다운 웅장하고 멋있는 석양의 광경을 봐도 해가 떠오르는 멋있는 그 동력의 해를 보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창조의 솜씨와 능력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리는 소리는 없지만은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이 지구 주위에 보이면서 이 모든 천인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윌슨 천문대에 있는 허블 전자 망원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들을 봅니까? 여러분, 이런 망원경을 통해서 천체 움직임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옛날부터 우리가 무엇을 계산했습니까? 일식. 일식이 올, 언제쯤 일식이 올 것이다. 언제쯤 이렇게 돌다가 가만히 그 도는 속도와 거리를 그 측량하다가 이 도는데 얼마 걸린다. 몇 시간, 몇 분, 몇 초 걸린다. 이것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왜요? 이 도는 주기와 속도가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일식을 미리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태양을 가리는 것이죠. 그렇죠? 태양이 달에 의해서 가려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태양을 볼 수 없는 그 일식의 놀라운 그 시간표를 우리가 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998년도에 인도 북북 지방에 있었던 일식의 정확한 시간을 미리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 태양이 보이지 않는 일식의 현상을 우리가 미리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시간을. 그렇죠? 언제쯤 또 일식이 거두어지기 시작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계산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창조의 정확한 솜씨가 아니면 디자인이 아니면 이런 것을 알 수가 없죠. 어떻게 무수한 우주의 별들이 정확한 궤도를 정확한 시간으로 정확한 거리에 그렇게 돌고 있느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붙들고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께서 참 사람들이 말이죠. 참 어리숙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애를 지배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조건들을 매일매일 주시며 살게 하시며 이것뿐만 아니고 성령을 허락하시고 친구를 보내시고 아내를 보내시고 남편을 보내시고 자식들을 보내시고 부모를 보내서 성경 말씀을 보내주시고 양심을 주셔서 말씀하시는데 계속해서 거절해오는 것은 큰 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것은 큰 죄고 낳아주신 부모를 욕하고 인정치 않는 것은 큰 죄인데 우리를 만드시고 매일 살게 하시고 호흡과 생명을 주시는 조물주를 거절하는 것은 큰 죄악입니다. 우리가 양심의 소리를 듣고 조용히 편견 버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 버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아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경을 인정하는 한 내 속에서 의무가 생긴다 그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죄를 버리고 버리지 않는 그런 욕심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천연계만 바라봐도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의 놀라운 질서와 그 디자인에 대해서 말할 때 여러분 수학자요 천문학자인 우리가 잘 아는 코페르니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우주의 놀라운 질서와 그 디자인을 말하면서 그리 이렇게 말했어요. 창조주께서 우리가 존재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주를 가장 질서 있게 만들어 주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화면 통해서 보시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여러분보다 이 코페르니쿠스는 훨씬 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머리도 좋고 지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었습니다. 아인슈타인 박사, 여러분 우리보다 아인슈타인 박사가 머리가 좋았다 인정하시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인슈타인 박사가 말했습니다. 우주는 너무나 아름답고 동시에 너무나 단순하다. 놀라운 것은 복잡한 우주의 구조를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 우주는 엄청나게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구조와 디자인과 그 움직임이 너무나 너무나 일률적이고 단순한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편 139장 14절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fearfully 두려울 정도로 영어로 fearfully we are fearfully made 너무나 놀랍고 두려울 정도로 우리가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신묘막측하게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예?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해요. 여러분 이 기계로 무엇을 짚는 걸 만들어 보세요. 요즘에 그 로봇 만들 때 굉장히 그 저 발전이 아주 그 많이 됐죠. 요즘에는 그 앞으로 조금 있으면 이제 로봇으로 식모, 하인, 청소하는 사람, 정원사 이걸 이제 로봇으로 만들 수 있는 시대가 곧 올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 로봇을 만들 때 말이죠. 참 그 재밌는 얘기 들었어요. 로봇을 만드는데 가장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물론 이제 두뇌 지능 같은 거 대답하는 거 눈 뭐 볼 수 있는 거 이거 만드는 거 다 어려운데 그 중에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손으로 뭘 짚는 것이래요. 짚는데 말이죠. 사람은요 꽉 안 하고 살짝 했다가 꽉 했다가 중간쯤 했다가 이게 저절로 조절이 돼요. 이거를 조절해서 말이죠. 이 로봇이 말이죠. 어떤 물건을 짚고 어떤 건 잘못 짚으면 여러분 계란 같은 거 꽉 짚으면 깨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짚는 손의 강도를 정하는 게 크게 힘들대요. 로봇을 만드는데. 여러분이시요. 우리가 살아있는 자체가 다른 거 얘기하지 말고 손 하나만 봐도 엄청난 기계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이빨을 깎다가 그 창조를 자기가 깨달았대. 이빨을 깎는데. 이빨 여러분, 이 앞니빨 두 개 특별히. 앞니빨을 깎다 보니까 이빨 그 안에는 꼭 이게 좀 튀어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냥 뒤에 이렇게 까진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약간 이게 볼똑 튀어나온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빨 안쪽으로. 그 보면서, 야, 이게 없으면 우리가 사과를 먹을 수 없을 텐데. 이거 누가 이렇게 디자인해서 만든 것인지 우연일 수가 없다. 진화로 이건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그가 그거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발견했대요. 참 재밌는 방법이에요. 사람들이 별것을 통해서 다 주님을 발견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보니까 사과를 씹을 때 이렇게 이빨로 이렇게 딱 뒤에 이빨 뒤에 볼록 튀어나온 것이기 때문에 딱 씹으면 그게 이렇게 해서 입안 안으로 싹 들어오게 돼 있대요. 그 뒤에는 그것 때문에 그걸 뭐 아 이건 창조다 그렇게 느꼈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 위한 그 방법들이 이 우주만상에 너무나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육 하나하나, 뼈의 움직임 하나하나, 우리의 두뇌, 기억장치, 우리의 냄새 맡는 코. 여러분 아무리 로봇을 만들어도요 음식을 맛보는 혀와 냄새나는 코의 점막들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 이제 북극에 빙산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말이죠. 수만 년 되었다는 빙산 속에 200피트 밑에서 세계 2차 대전 때 사용했던 비행기가 발견되었습니다. 이거 여러분 어떻게 설명합니까? 여러분 이 빙산은 몇만 년 된 것이다. 그러면 그건 몇만 년 전에 비행기가 있었단 말입니까? 많은 사람이 말하는 여러분 이 과학적인 그런 데이터가 옳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수만 년 전에 만들어졌다는 이 빙산 속에 어떻게 약 한 50년 전에 날랐던 그런 비행기가 그 속에 200피트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많은 진화론을 말하는 사람들의 그 학설이 가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말이죠. 여러분 공룡 같은 것을 뭐라고 해요? 공룡. 공룡은 옛날에 수억 년 전에 수백만 년 전에 있었고 그 다음에 공룡 시대 지난 다음에 인간이 드디어 생기기 시작했고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공룡의 발자국과 사람의 발자국이 같은 동시대 바위에 이렇게 만들어져 화석이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창조가 옳습니다. 주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걸 얼마나 어리석은 것들을 사람들이 믿고 있는지 말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창조를 부인하고 주님의 존재와 나를 구원하시는 능력과 사랑하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속에 있는 죄를 포기하고 싶지 않고 자기가 사는 생활 방식을 바꾸고 싶지 않는 교만 때문에 그러한 것이 가장 큰 이유인 것을 여러분께서 아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 종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가운데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으면 하는 자.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마음을 열면 금방 믿게 돼 있어요. 우리 사람은 금방 주님을 발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시요, 어린 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발견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를 만드신 조물주를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사람들이 믿고 싶지 않아서 믿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인 것을 여러분께서 아셔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종류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들. 그래서 안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필요한 자들이 있어요. 이 하나님이 필요한 자들은 주님을 발견해서 믿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주님이 필요하긴 해. 근데 당장 필요치 않아요. 간절한 마음이 없어요.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어요. 마음에 굶주림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래부터 주신 하나님을 찾고 싶은 욕망, 의의를 사모하는 마음, 진리를 알고 싶은 간절한 마음. 그렇죠? 이것이 이게 아닌데, 저거 아닌데, 이렇게 우리 인생의 삶이 이런 것이 아닌데 왜 이럴까? 진리를 찾는 마음, 우리의 조물주를 찾는 마음, 행복을 찾는 마음, 영생을 찾는 마음, 빛을 찾는 마음, 어둠의 답답함을 느끼며 빛이 어디 있는지 찾는 그런 마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zoologist, 동물학이죠. 동물학 박사였던 박사인 닥터 월터 바이트 교수. 이 사람은 남아프리카, South Africa, 남아프리카에 있었던 분입니다. 이분은 이 진화론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진화론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절대로 창조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자기 아이에게 병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병이 걸렸는데 무슨 진료도 낫지 않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어떤 때 막 까무러치면서 울고 마치 누가 꼬집는 것처럼. 그리고 참 이상하게 이 아이가 고통을 하는데 그 아이를 이 병원에 저 병원에 훌륭한 친구 의사한테 데려가도 그 아이를 고칠 방법이 없고 또 무슨 병인지 아는 의사가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룻밤은 자기 부인과 자기가 그 우는 아이를 위해서 밤에 깨어나서 방에 가보니까 갑자기 그 아이가 침대에서 붕 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 1피트 붕 떠서 공중에 이렇게 있으면서 막 까마득히 막 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이트 박사가 느꼈습니다. 아, 이것은 보통 병이 아니다. 여긴 악령이 있다. 갑자기 느꼈습니다. 무언가 내가 이해할 수, 난 박사다. 난 동물학 박사야. 난 진화를 믿어봤다. 영계 뭐 신의 영역 이건 믿지 않았는데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타취할 수 없는 어떤 나 이외에 초자연적인 영역이 있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이 박사가. 아, 여기는 뭔가 영계가 있다. 그래서 그가 신부를 초청하고 목사님을 초청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아이에게 이상한 귀신 같은 악령이 들린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만약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특별한 병에 걸렸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그가 성경을 펴고 읽고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그 아이가 나왔습니다. 이 박사가, 과학 박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입장에서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영역이 있는 것을 발견할 때 그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에게 주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갑자기 빛으로 그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어떤 땐 주님께서 완악한 사람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빛이, 진리의 빛이 우리 주위에 가득하게 있는 것입니다. 눈을 떠서 보면서 하나님이시여 어디 계십니까? 주님이 존재하시면 내게 말씀하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겸비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열면 하나님은 언제나 보이고 창조의 능력과 솜씨와 그렇게 기가 막힌 디자인하고 설계해서 만든 솜씨가 드디어 우리 마음 가운데 이해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월터 바이트 교수는
놀라운 목사가 되었습니다. 정말 영감조로 말씀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창조를 가르치며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 예언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가르치는 훌륭한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는 얼마나 큰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든지 나이가 적든지 젊든지 노인이든지 많이 배웠든지 배우지 못했든지 우리는 나타난 단순한 주님의 디자인과 설계와 창조물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 말씀을 들은 분들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창조에 대해서 아니면 주님의 능력과 존재에 대해서 혹시 마음 가운데 의혹과 의심을 가지고 살던 분들, 뭐 제가 과학적인 많은 증거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양심적이고 정말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열린 분이라면 이 정도의 간단한 그런 논리만 얘기해도 마음 가운데 소원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우둔하거나 또한 마음이 완악한 마음을 갖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미 주님을 알고 따라오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그저 그러려니 하는 것보다 정말 우리 생애 가운데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 사랑, 인도하심, 그런 파워를 가지고 그런 여전히 주님을 거들해도 똑같이 산소를 주시고 주님을 욕해도 똑같이 비를 주시고 의인과 악인들에게 똑같이 주님께서 똑같이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똑같이 양식을 주시고 똑같이 햇빛을 주시는 그 사랑 속에서 우리 마음을 그 하나님께 고정시키면 주님께서 우리 생애를 변화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가 있으면 우리 생애가 깨져 있으면 잘못됐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하기 위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재창조의 역사를 매일매일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를 이해하면 재창조를 이해하죠. 이렇게 기가 막히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변화시키시는 그 일을 왜 안 하시겠습니까? 매일매일 그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 마음을 열어 주의 신비함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천연계의 계시를 통해서 진리와 우리 주님 보게 해주시고 성경 말씀의 오묘함과 그 논리 정연함과 그 계시하심을 읽고 하나님 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생애를 명상함으로 주님의 성품 보게 하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과 어둠이 물러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린 이미 주님의 창조의 능력과 솜씨를 믿어온 사람들입니다. 주여,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고 그것도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또한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이시 아직까지 말씀이나 또한 이 주님의 창조의 솜씨와 능력을 아직까지 의심하거나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빛과 영생을 바라보게 하시고 소유케 해주시옵소서. 이미 믿고 주님을 따르던 저희들에게도 주께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시여, 창조주의 능력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주님의 형상으로 다시 재창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저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생애 가운데 질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의 빛 예배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DVD와 CD로 제작되어 보급되고 있습니다. 생애의 빛 예배설교 테이프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기관입니다. 생애의 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사업을 크게 7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애의 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최고의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의 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생애의 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의 빛에서는 우편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 교리 연구, 또한 요한계시록 연구 과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의 빛 성경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의 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DVD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드리는 예언연구 DVD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DVD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 빛은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DVD와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 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저희 생애 빛 선교센터에서는 성경 신구약의 모든 진리를 요약하여 각 주제별로 소책자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책자는 오류가 난무하는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이 소책자를 신청하시려면 생애의 빛 뉴욕지부로 신청해야 하는데 뉴욕지부의 번호는 1-888-881-1004, 1-888-881-1004, 1004번입니다. 끝으로 생애의 빛 선교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들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테이프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 1-877-704-1004, 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